병아리들 보세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지금 그릇을 덮을 정도니까 속도가 빨라졌죠. 청개 병아리인데 지금 파란 알에서 태었는데 한 마리는 요런 색으로 태어났더라고요. 얘는 이제 요런 색으로 약간 요렇게 태어났어요.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태어났더라고요. 요렇게. 눈도 아이라인도 있어요. 아이고, 별아. 눈도 아이라인도 있단다. 눈이 아이라인도 있어요. 아이라인. 그리고 날개 깃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 엄청 뚱뚱하죠? 엄청 뚱뚱해. 아이라인도 약간 있답니다. 눈이.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시면 여기는 백봉들이거든요. 백봉이야, 백봉. 백봉인데 아이고, 병아리 봐. 병아리. 귀엽지? 근데 뭐 병아리를 혼내거나 그러진 않고요. 새끼 병아리니까. 아이고. 얘 톡톡 한 번씩 쏘아보고 있는 거죠. 톡톡 쏘아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병아리를 크게 그렇게 못 살게 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가 보네요. 얘가 궁금한가 봐요. 아무튼 궁금한가 봐요. 부리를 살짝 쪼아보는 거죠. 부리를. 백봉들 보세요.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보세요.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났답니다. 날개 보세요.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지금 날개 보이시죠? 깃털이 와르르 와르르. 물그릇도 이렇게 받침을 해주셔야지 없지 않고요. 모이그릇이야 조금 엎어도 되는데 아무튼 그렇죠. 날개 보세요. 날개 백봉은 꽁지철도 나고 날개도 조금 나서. 아이고 날라. 그러다 저 녀석이 물그릇을 엎었네요. 청소를 해줬는데 이런. 아무튼 지금 얘는 분양을 갈 예정이고요. 근데 백봉은 조금 더 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날고 있어요. 잘들 날아요. 새끼 병아리도 아주 귀엽던데, 내 부리로 살짝 쪼는 거라, 크게 그런 건 없는데, 보이시죠? 네. 부리로 살짝 이제 쪼아보는 거예요. 궁금해갖고. 이제 부리로 살짝 쪼아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몸은 새까만 식이죠. 새까맣죠. 몸은 새까맣죠. 아무튼, 난리들이 왔네요. 얌전한데 문을 열거나 그러면은 막 뛰어오르고 난리가 아닙니다. 횃대에 전부 다 앉았죠? 횃대에 앉아서 이제 궁금한 거야, 얘가. 조그만 녀석이 궁금하긴 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눈에 아이라인도 있고 여기 잘 앉아있네요. 또 찍어서 다 올라갔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그릇을 엎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균형을 잘 잡고 있네요. 균형을 잘 잡고 있어요. 떨어지면 안 돼. 부리로 또 콕콕콕. 부리로 쪼면서 첫날만 지나면 잘들 지내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커야지 합사가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